서울 도심 속 숨겨진 보물찾기. 관아와 성문. 충신 충숙공 이상길 묘역. 충숙공 이상길 묘역은 서울시 노원구 충숙공 원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금이나 고관의 평생 업적을 기록하여 묘역 앞에 세워두는 신도비와 함께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었다. 이상길은 1556년에 한양에서 태어나 1585년 30세가 되던 해에 문과에 급제한 후 예조참판, 병조참판, 대사관, 대사원을 거쳐 공조판사를 역임하였다. 호는 동천이며 시호는 충숙이다. 1599년 광주 목사로 재임하던 중에 백성에 대한 선정의 치적을 높이 평가받아 통정대부에 올랐으나 그가 정원으로 있을 때 정렬입 사건과 관련하여 채영경을 탄핵했는데 조사 결과 사실 무근으로 판명되자 책임을 지기 위하여 벼슬에 물러났으며 1602년에 황해도 풍천으로 유배되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608년 유배에서 풀려나 회양부사, 안주목사, 호조참의 등을 역임하다가 정인홍의 무고로 사직하였으며 이때 노원에 거처하면서 이양복 등과 교우하였다. 후에 다시 기용되어 1617년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나 계속되는 광해군의 폭정으로 사직한 후 전라도 남원으로 낙향하였다. 인조반정 후에 다시 조정에 출사하여 승지, 병조참의 등을 거쳐 공조판서에 이르러 기소로 들어가 평남 호성정 사진무원 종공실이 되었다. 1637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조정의 명을 받아 80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영의사가 되어 종묘와 사직의 위패를 모시고 강화도로 들어왔지만 얼마 못가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로 몰려오자 아들 형에게 뒷일을 부탁한 뒤 82세에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쳤다. 훗날 그의 충절을 기려 효정 8년에 충숙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좌의정에 추중되었으며 광화도의 충렬사에 배양되었다. 묘역은 충정공의 부인 경주 이씨와 합장되어 있고 재질인 동천제가 묘역 입구에 있으며 문집으로는 동천집이 있다. 묘역 밑에 있는 충숙공 신도비는 1661년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당대 대학자인 성균관 제주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좌참찬 송중길이 썼으며 두전은 이조참판 김수항이 썼다. 비는 사각의 받침돌 위로 비신을 세우고 지붕돌을 얹은 모습으로 조선 중기의 양식이 잘 나타나 있다. 비석의 총 높이는 316cm, 비신의 높이는 219cm, 너비 89cm, 두께 24cm로 현재 비각 안에 세워져 있다.